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38장 부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한날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을 좇아 살아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고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권위 논쟁, 세금 논쟁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사두개인과의 부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무지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서기관을 칭찬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옳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에 예수님도 그를 칭찬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논리나 진영을 벗어나 옳은 것은 옳다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글을 통해 부활을 믿는 이들의 오류를 지적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의 글로 그들의 무지와 오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족장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것 그 자체가 그들이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육신으로는 죽어갔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때 그들은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사실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자 우리 믿음의 정수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오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더 믿었습니다. 우리도 편견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그리고 명확한 진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모세의 가르침이었고 율법의 대가인 서기관이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에 나타났듯이 예수님도 다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이 정신을 망각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정신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부르십니다.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교회 안의 여덟 공동체와 각 기관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을 표지로 삼고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두건 조국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